새롭게 업데이트된 메딘링크 2.6.3 버전을 소개합니다. 먼저 교정용 캡처 기능의 개선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메디스킨폴 클리닉스에서 생성한 상하학으로 구분되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첨부 기능을 이용해 첨부한 데이터나 메딧 앱스를 이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부터 받은 데이터들도 교정용 캡처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캔 단계 설정의 개선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스캔 탭에서 폼 설정 시 다음 옵션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해당 옵션을 스캔 탭에서 제거하고 메디스캔 폴 클리닉스에서 보다 자유롭게 스캔 단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메딘링크 2.6.3 버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지금 바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릴리즈 노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